안녕하세요. 공무원 수험 관련 최신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공시 이슈직 코너의 오PD입니다. 그리고 수험뉴스의 이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방직 구급 공무원 필기 합격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제공하는 분석 자료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단일 모집인 특별광역시 필기 합격선부터 보겠습니다. 네, 올해 특별광역시 지역 합격선을 좀 살펴보면 평균 점수대가 380에서 390점 사이에 좀 몰려 있어요. 이는 작년에 특별시 광역시 합격선이 370에서 39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는 거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 분포 격차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합격선 최고점, 최저점을 분석해 보면 최고점은 대구로 나타났고요. 최저점은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작년 대비 8.11점이 하락해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 되었고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 선발 인원과 응시 인원이 모두 증가했는데 선발 인원이 더큰 폭으로 증가해서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합격성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낮은 합격선을 형성했었는데요. 올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서 꼴찌를 벗어났네요. 10.66점이 상승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선의 변화는 실질 경쟁률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어서 단일 모집 지역의 선발 인원과 경쟁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합격선에 영향을 미친 실질 경쟁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질 경쟁률은 응시율을 반영한 경쟁률이죠. 연도별 실질 경쟁률을 좀 비교해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게 조금씩 경쟁률이 하락 추세이긴 한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2019년도가 11.49 대 1이었고요. 2020년도가 11.37 대 1, 그리고 올해가 11대 1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실질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부산,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질 경쟁률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합격선 평균도 이제 똑같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내려갔고 부산, 대구, 인천은 올라갔습니다. 정리해보면 실질 경쟁률이 상승하면 합격선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합격선도 하락한 추세가 보이는 건데 이처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단일 모집에서는 실질 경쟁률과 합격선이 작년 대비 소폭 변화로 거의 차이가 없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지역별 구분 모집 필기 합격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각 시군의 합격선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균값을 해당 도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도 지역 내에 지역별 최고와 최저 필기 합격선만 비교하였고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실 그래프는 도 지역 내 선발 인원 최대 지역의 실질 경쟁률과 합격선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번 연도 합격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이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울릉입니다. 제주도는 전년 대비 19.51점이 상승해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게 나타났고 경상북도 울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32점이 하락해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경북 울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점수대를 형성해 왔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특이할 만한 점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경북 울릉 같은 경우 합격선이 200점대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걸 보면서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하향 지원일 것 같은데 대체로 군 지역의 합격선이 좀 낮다 보니까 수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지역을 좀 고민해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발 인원 최다 기준 지역별 합격선 및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선부터 비교해 볼까요? 네, 도내 선발 인원 최다 지역들의 평균 합격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합격선은 결국에는 실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역들이 많아져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질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시면 제주 서귀포시로 21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 인원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응시 인원이 증가하여 실질 경쟁률이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합격선에 영향을 미쳐서 합격선 도 올라갔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와 달리 구분 모집의 경우에는 합격선이 두드러지게 올라간 게 보이는데요. 이것 또한 실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가 도 지역을 다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원을 가장 많이 뽑는 시, 군의 평균임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합격선 상승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표가 있는데 합격선 상승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실제 경쟁률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험 난이도 및 그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실질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단일모집 같은 경우는 거의 실질 경쟁률도 변화가 없었고 작년과 비교해서 합격선도 올해와 유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내 지역별 구분모집에서 실질 경쟁률이 대부분 증가하고 합격선도 대부분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합격선이 상승했던 이유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질 경쟁률이 상승해서 합격선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험 난이도와 점수 상승인데요. 작년보다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국어 문제 3번 출제 오류로 인해서 대략 3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올해의 합격선이 상승한 이유 중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실질 경쟁률 증가와 시험 난이도의 영향인 이 두 가지 이유로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지방직 일반행정 필기 합격선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보신 데이터 분석 자료는 메가공무원 홈페이지 합격전략 랩 탭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난공TV의 OPD 수업뉴스의 이강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남은 소망이 또 있다면 실버 버튼을 받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